특별히 와일드카드로 송민호 씨가 네.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니 송민호는 왜 거기 애견 훈련소가 있냐? 우리 훈련소가 해야지. 카운트하겠습니다. 5, 4, 3, 2, 1. 투표를 마감합니다. 투표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팀장님. 네. 야, 송민호 카드를 꺼냈습니다. 예예. 예. 예. 제 등장곡이 너무 옛날 강아지 관련된 노래라서 예. 강아지 관련된 노래가 없니 했더니 개새라는 노래가 있다고. 아. 제가 그냥 민호 노래라고? 입장곡에 쓰면 너무 좋겠네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민호 혹시 시간 되면은 형 코너한테 나오셨더니 무조건이죠. 바로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 예. 오케이. 그래서 예, 뭐 1초의 네. 망설임도 없이 오. 그냥 바로 예, 그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됐어요. 예. 야, 이 개그 무대가 쉽지 않은데. 네네. 제가 사실 긴장은 안 하는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다들 긴장 풀어주시고 잘 해주셔서 정말 색다른 경험 했고요.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예. 예. 아, 그 송민호 씨 등장 때는 호응하시느라고 그때는 점수가 이렇게 뭐 막 탄력적으로 쭉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됩니다만은 아 막판에 그 강영욱 씨 예 야 강영욱 씨에서 막 투표수가 쭉 올라가는 강영욱 아니 진짜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욱하게 만들어요. 괜찮아요. 정성호 씨는 특수문장 하신 거예요? 강영 씨 너무 많이 닮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괜찮아요. 예, 눈만 살짝 했을 뿐이지 제 얼굴입니다. 너무 닮았어요 또. 괜찮아요. 예예예. 예, 예.